백짱뽕 따로 가세요와 함께 할 주인공을 지금부터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서 모셔왔습니다. 90년대. 팽양낚시 지금 활약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께 축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머 씨가 90년대 곡을 어떤 조사를 썼는지까지 유추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대별로 자주 쓰던 이런 어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시대별.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이니까. 아니, 약간 좀 느낌이 약간 그쪽 스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스멜?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야에게도 저 별명이 허언증. 허언해, 허언. 허언해였는데 약간 지금 약간 허언증 변호사 같은 느낌도 들고. 원조 한류 걸그룹 다섯 명의 여전사. 전성은 베이비복스지. 베이비복스입니다. 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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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 제목을 알아? 90년대 노래도 그거 바삭하죠. 바삭해. 바삭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완전 농국이잖아. 농국이죠. 99년에 발표한 3집 타이틀곡 Get Up. 진짜다. Get Up입니다. 진짜다. 와, 끝났다. 아, 기억나요? 멜로디 기억나요? 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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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내 숨을 생거댄스. 내 싱고댄스? 내 싱고댄스 왜 나와? 내 숨의 송곡기? 약간 숨 쉬듯이 하는 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지 씨가 래퍼라 꼭 랩이 들어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머 씨가 래퍼들도 90년대 래퍼들의 그 호흡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90년대 때 지금 같은 피처링 개념이 없을 때 제가 세션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가수가 이제 제 목소리를 막 랩을 하는 것도 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옛날에는.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예. 자, 베이비복스의 Get Up! 바스는 Get! 흥은 Up! 으잇! 자, 흥을 끌어올려서 잘 들리는데? 다가오지 않는 거냐? 다가오시다. Let's go, let's go! 잘 들리는데? 오케이. 지금이요! 지금 90년도의 임진모. 날의 양은 가발이고 넉살은 실제 머리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변호사님 다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다 쓰셨고. 이현도 여기다 쓰는 거야? 변호사님이 슬쩍 왼쪽 오른쪽 컨닝하고 있는 거야. 마스판을 오픈하도록 할게요. 예약 좀 받을게요. 동현 씨. 오픈! 네? 솔직하게 기다리고 있어? 너와 나의. 아우. 그 들은 거 까먹어. 다 비슷하네. 다 그 공간인가요?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단어를 들었습니다. 와우. 이 단어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 자, 오픈! 와우. 솔직하게 기다리고 있어, 너와 나. 아, 그렇지. 스토리! 너와 나. 아, 그렇지. 스토리! 다 들었네.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아, 다 들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다 듣더라고요. 그래? 예. 있어. 스토리. 너와 나의 스토리는 끝나버린 거야. 솔직하게 기다리고 스토리. 있어. 스토리. 나도가 하나 있었던데. 너와 나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했던 거야. 아,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발음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모르겠어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혜연이, 파트 1. 오픈!
전 앞에 하나 있어요. 오, 많이 썼는데. 야, 풀 잡았다. 와. 네가 변해 솔직하게 내가 내 전 내가로 들었거든.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너와 나의 기다릴 거야. 뒤에는 잘 안 들려가지고 무슨 거야였는데. 기다릴 거야 나도 들었는데. 아, 그래요?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응? 너와 나 솔직하게 기다리고 있어. 죽는 날까지 기다릴 거야. 서태지 씨. 컴백통. 저도 좀 앞에 들었습니다. 자, 평양 낚시 오픈. 숨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다릴 거야가 아니고 저는 필요한 거야. 저 문세윤 오빠랑 똑같습니다. 어? 아, 진짜? 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숨기기 싫어 솔직하게 기다리고 있어. 너와 나의 스토리 야야야. 야야야. 근데 뒤를 못 들었어. 여러분께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 드디어. 정답 나오네요, 정답. 보기 좋아. 너무 프랜드 CEO. 가사에 자주 넣던 이런 어투들이 있거든요.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제가 90년대 때 많이 했었어요. 숨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백장군도 가이드를 잡아줄지. 오픈!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채워주겠지. 졸라주겠지. 이게 뭐냐면 저 음절수를 계산한 거예요. 이 랩의 패턴은 제가 정확하게 나나나나 솔직하게 기다리고 있어. 너와 나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글자 수는 맞는다는 거죠? 글자 수는 저게 맞는데 왜냐면 저 당시에 랩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와 이런 랩을 제가 잘합니다. 나나나나 솔직하게 기다리고 있어. 너와 나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위에가 14글자 그럼. 14글자면 29가 나온다면 그런 류의 약간 플로우. 나나나나 이런 류의 플로우. 너와 나의 나나나나나나나나. 요게 요 당시에 랩을 꼭 좋아하는 패턴이거든. 나나나나 요거. 나나나나 요거 있어. 나나나나 보이게 찍은 다 된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저희는 진짜 1라운드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재밌어? 이제 원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리 신동엽 씨 들어왔고요. 최민수 씨 들어왔고. 여기 원샷 카메라에 저 제이키 같이 나와 계세요. 진짜 나중에 금방 봐요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원샷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원샷은 오! 팽양락 나래 씨가 차지합니다. 이랬까 저랬까 그래. 와 진짜 비슷해. 와. 길어한 거인가 보다. 글자 수. 14, 15 안에서 만약에 이 글자 수를 맞추면 거의 나래 씨와 동급인 거죠. 원샷과 동급입니다. 띄었을 때는 우리가 안 보고 다른 힘을 써. 그렇죠, 그렇죠. 14, 15 보여 주세요. 35글자입니다. 2배 이상. 뭐야? 2배 이상.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자. 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라이머 아니고 라이어. 라이어. 아니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아니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라이어였습니다. 따라라다다가 아니고 따라라다다 요거였나 보네. 이거를 몇 번 따라라다다 뭐 요거였나 보네. 기술로 메꾸시려고 갑자기. 기술을 쓰시는데. 기술로 갑자기. 많은 말이 나왔다고. 너무 빛나는. 아니 저건 진짜 좀 위험하다. 이게 뭐야? 35글자 떴어요. 곡 정보 드릴게요. 곡 정보. 첫눈에 반한 남자가 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길 애타게 바라고 있는 여자의 심경입니다. 작사는 박진영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텔미가 들어가나 보네. 사이즈 멘트예요. 미리 준비를 했다.